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갑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공실특집 1부에 이어서 오늘 2부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부는 다산신도시 역시 이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태영건설의 대시장이라는 대형 상가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러면 뭐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와우, 이제 태영건설의 대시향이죠? 대시향인데, 야 여기 남양주에서는 오피스텔 건물로는 거의 규모가 가장 큰데, 야 역시 죄다 공실입니다. 와, 11층까지 있는 것 같아요.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 그 위층은 오피스텔 같은데, 야 이거를 파크 에비뉴, 이게 언제 다 들어와? 와, 종알만 쳐 이 수요를 또 어떻게 다 맞출 것인가? 야, 엄청납니다. 야, 이쪽도 죄다 공실이죠. 야, 엄청납니다. 야, 이쪽도 죄다 공실이죠. 야, 진짜 이게 언제 임대가 이 수요가 다 맞춰질 것인가? 이 반대편 건물 헬리움, 저 건물도 여기서 다산신도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오피스텔인데 초반에 조성했다 보니까 그래도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야 쉽지 않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산신도시가 초반에 공공주택지구로 조성 계획이 잡히면서 이제 첫 번째는 좀 힘들었죠. 사업이 난항을 겪다가 결국은 시행이 됐는데, 야 이렇게 저기 대시향 마트라고 써 있는데 저 편의점 저리 들어오려고 담배표 따기 위해서 작업 들어갔고, 중요한 건 3만 6천 가구 정도를 조성했는데 그거는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만 계산한 것이고,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시향마트 써있죠. 제 쪽에 담배표를 받아서 편의점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작업하는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정리 한번 해서 드릴 거고, 다음 방송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상업지역에 상가를 지을지, 시행사가 분양을 받아서 토지를, 뭐 이렇게 오피스텔을 지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결국 가구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여기 상업지역들의 오피스텔이 제가 볼 때는 몇천 세대는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4만 세대가 또 넘어가요. 와, 이 수요를 또 어디서 다 끌어당길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실률이 또 더 올라갔네. 아 진짜로 상업지역인데 상가를 너무 많이 뽑았습니다. 진짜 아 말도 안 되게 많이 뽑았어요. 상가 필지를, 상업지역을. 여기 주택수 대비 거의 뭐 10% 정도 되니까, 아무리 역을 다산역 깔아주고 도농역 가까이에 있다고 해도 이건 뭐 너무 많지 않나. 반대로 비교해보자면 옥정신도시 같은 경우 저기 북쪽 구석에 있긴 해도, 고립이 됐긴 해도 7호선이 결국은 연장이 됐고, 그리고 그곳에는 상가 상업지 비율이, 그러니까 상업지, 제가 얘기하는 건 상업지 근생 다 합쳐서죠. 준주거까지 비율이 주택수 대비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속이 오히려 있는 겁니다. 실속은 양주 옥정이 있는 거죠. 처음에 낙찰률도 그렇게 막 진짜 거품이 심하게 끼지도 않았기 때문에, 평당 1층 상가 분양가가 평당 3천 정도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다산신도시는
낙찰률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시행사 남겨먹어야 되니까 와 거의 뭐 1억을 넘겼죠. 평당 1층 분양가가 초반에 막 13평짜리 15억씩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근데 분양 안 돼서 그때 또 좋은 시기 조금 지나고 어찌 보면은 부동산 불황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거의 본전치기들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시행사들 적잖은 시행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이렇게 또 다 조성이 된 거 보면 또 신기하기는 하죠. 어떻게든 또 사람이 살려면 다 삽니다. 도시도 이렇게 어떻게든 다 조성이 돼요. 다른데 뭐 원주역 신도시나 나주역 신도시, 충북역 신도시, 뭐 화성 향남지구 이런데 보면은 청라지구도 그렇고 죄다 공실들이 즐비한데 다음에는 또 그런 곳도 한번 둘러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곳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양호하긴 한데 공실이 좀 많아서 그게 문제일 뿐인 거지. 여기 상업지역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건물들은 거의 꽉 차 있는데 유독 이 건물 이 건물만 지금 와 진짜 한 두 달 전에는 올 공실이었어요. 올 공실이었는데 뭐 지금 뭐 뭐야 학원도 몇 개 들어오고 1층에 부동산도 들어온 것 같죠. 그래도 역시 공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이 역시나 거의 뭐 와 죄다 공실이죠. 야, 이 분양팀을 안 썼네. 이분은 건축주가 직접 분양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덜어 있죠. 그럼 뭐 공사비는 좀 많이 쓰셨겠네. 예. 만약에 왜냐면 분양이 안 되면 이분이 직접 임대를 줄 생각으로 그리고 거의 대출 없이 갔겠다. 이런 물건은 근데 사실상 보면 확대를 좀 해서 오히려 안전하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건물을 준공을 다 띄워놓고 임대 혹여나 분양을 못했을 때 임대까지 놓을 것까지 생각하고 짓는 건물은 본인이 임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 어느 정도 공사비를 좀 쓰고 그리고 대출이 거의 없이 가기 때문에 이제 준공이 되기 전에 유치권 행사가 걸리거나 공사비 미지급 그런 걸로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업지 같은 상업지죠. 이것도 필지가 하나가 아니라 한 4개 정도 굉장히 커요. 근데 보시면 보시다시피 위에서 좀 찍어야 되는데 제가 드론이 없어서 그런데 필지를 한 4개 정도 합친 500평짜리 4개 정도 차량이 굉장히 많은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야 이거 분양 못한 거거든. 결국은 도시공사 욕심만 냅다 부리고 욕심만 냅다 부렸는데 분양은 안 되고 이거 누가 분양 받겠어. 이것도 이렇게 공실인데 임대 빼기 힘들어 하는데 안 되거든. 아니 이렇게 욕심 부릴 거면 차라리 저기 상업지역 가운데 이런 뭐 500평짜리 한 두 개, 세 개 정도 필지 합쳐가지고 공용주차장 5층까지만 올려도 지금 그 주차 지랄 같은 서커스 안 하잖아. 가서 보면은 진짜 다 갓길 주차해놓고 양쪽에 갓길 주차해놓으니까 사람들 건너다니기도 힘들고 전멸 신호인데다가 신호등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죠. 차량, 이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대 장난 아닙니다. 여기 그쪽 상업적 안쪽은 이게 뭐야. 이게 결국 도시공사의 욕심이 불러일으킨 참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공실들 많은 곳도 다 이 이유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경쟁을 너무 부추겨서 저는 이거 경쟁임차제도 반대하는 쪽인데 이게 추천 방식으로 해야 돼. 이거 나중에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추천 방식으로 가야지 어찌 보면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돼도 소비자끼리 해먹는 거지. 이게 얘네가 내정가를 정해놓고 경쟁 입찰 방식을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상황이 나옵니까? 바로 그 안에서 프리미엄을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높게 죄다 써버리는 거야. 낙찰가. 그러니까 결국은 낙찰가가 높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 초반에 상업지역 뭐 200% 300% 400%에 낙찰됐는데 결국 그 프리미엄 누가 나 먹어요? 도시공사에서 다 쳐 드신 거예요. 타이 드신 거라고. 결국 도와준 거예요. 도와주는 꼴 된 거지 뭐. 에휴, 안 돼요, 안 돼. 이거 보십시오. 이 갓길 주정차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중로죠. 중로 왕복 2차선 도로 차들이 양쪽으로 다 있어요. 지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다 여기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도 없어. 애들 지나다니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요거
요거 제가 아까 전에 언급을 했죠. 이 필지 이거 어찌 보면 그냥 이거를 주차장부지로 뽑아서 뽑은 것 같은데 미래 주차장으로 올린 거 보니까 그쵸? 그런데 이걸 분양을 하지 말고 팔아먹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이거를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5층까지만 이렇게 HB몰에서 올렸어도 야, 이 주차라는 해견이 될 텐데 참. 그래서 10분당 100원씩 받고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같이 다 상생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입주하시는 입주자분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이제 상가 점주들 분들 얼마나 좋아요. 다 같이 좋은 거잖아. 이게 참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오늘 이렇게 해서 공실특집 2부 다산신도시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건물 굉장히 크고 높죠. 이 건물이 이제 아무래도 꽉 차느냐 안 차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산신도시는 현대 진익산업센터죠. 이게 이제 진건지구 지금지구 두 곳에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꽉 차느냐 안 차느냐 그리고 지금 이 대시양 같은 경우가 크다.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건물들 세 건물이죠. 이세 건물이 다 차야지 아무래도 다산신도시가 공실 없이 상권이 잘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상가를 혹시 내가 분양을 받아 그러면은 어떻게 분양받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분양을 받아야 피해를 줄이고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지 팁에 대해서 남겨놓았으니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이 내용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3부에서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지금부터 상가 분양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가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 구도심이든 신도시건 새로운 상권이건 이렇게 허허벌판이건 갔는데 일단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 나오는 10개 업종 중에 이 업종들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빠져나오세요. 그 얘기인 즉슨 지금 이 상권이 전혀 조성이 안 되고 형성이 안 되거나 혹은 아니면은 이제 여기가 완전히 개발 초기 단계던가 그리고 이제 비인기 지역이던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0개 업종은 전 세계 최고의 상위 업종 중에 베스트 탑 10에 들어가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엄청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업종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아무튼 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바로 나오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업종들이 혹여나 한두 가지 업종이 있다. 그랬을 시에는 이 업종이 들어와 있는 물건을 분양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없다. 그러면은 이 업종이 들어와 있는 그 건물에 다른 물건. 그리고 그런데 그 자리도 없다. 그러면 그옆 건물. 왜냐하면은 이 좋은 업종들이 한 군데 모이기 때문에 이제 중심의 자리라는 반증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도 그렇고 대부분이 드라이브 스루로 가기 때문에 건물을 통으로 땅을 통으로 임대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여나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로 통으로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그 옆에 건물로 들어가셔도 이렇게 충분히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상가를 분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가격에 분양을 받아야 이렇게 최소한의 가성비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일단은 이렇게 택지지구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고 이렇게 낙찰을 받는데 시행사들이 토지를 이렇게 분양을 받을 때 대부분의 입찰가를 비슷하게 쓰고 그리고 낙찰가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평균 가격 안에서 여러 곳을 돌아다녀 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10개 업종이 들어와 있는 곳 중에 한 곳을 분양받는 게 좋은데 가격이 좀 이렇게 그 안에서 최대한의 가격이 좀 저렴한 곳으로 가되 이 10개 업종이 들어와 있는 그 외에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는 이렇게 분양을 안 받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지역을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대형마트 주변에 만약에 대형마트가 있다. 특히 대형마트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 주변은 절대로 피하십시오. 임차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실상 대형마트는 낚시다. 대형마트 아울렛
백화점은 낙십니다. 특히 코스트코 옆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대형마트는 우리가 직접 쇼핑을 하려고 해도 대형마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미용실부터 뭐 이렇게 먹거리 그리고 의류, 병원, 약국까지 다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세차장, 타이어 교체까지 해주죠.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용하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앞에 상권, 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 대형마트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잡한 상황만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 있는 자리는 피하셔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필지가 5개, 6개밖에 없고 상업지가 굉장히 작게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 주택 그 수 대비 비율이 상가 비율이 뭐 3%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작은 비율인데 그래서 좋아 보여서 분양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서를 볼 때 도시계획 지도를 볼 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상가 주변으로 해가지고 보통 상업적은 빨강색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노란색보다 진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주변에 만약에 보라색이나 연한 진보라색이나 연한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땅이 있다. 그러면은 피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 시설 부지는 자족시설이거나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이제 아울렛이 들어올 수 있고 원래 아울렛이나 대형마트는 유통상업단지로 들어가는데 이제 자족시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대형마트나 그곳에 이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상가가 없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지식산업센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지식산업센터가 공실률이 굉장히 크고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만 이용하고 가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결국 1층에서 3층, 5층까지 상가를 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가수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내가 어찌 보면은 분양을 받던 임차인으로 들어오건 내 경쟁자만 더 늘어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좋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세대수가 뭐 만 세대, 2만 세대, 3만 세대 굉장히 많은 세대수를 깔고 있거나 아니면은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을 끼고 주변에 기업들이 다양하게 입주를 해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신도시나 택지지구 초반에 조성될 때는 굉장히 쥐약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물며 서울 같은 경우로 이렇게 중심상권의 업종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 반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랬죠. 이 코스트코가 들어와서 상권이 다 죽어버린 곳이 대표적으로 상봉동이었는데 요즘에 오피스텔을 짓고 나서 지금 조금이나마 상권이 다시 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다. 분양을 받으실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나 앞에 상가 앞에 완충 녹지나 자연 녹지를 끼고 대로가 있다. 그러면 그 상가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앞에 계단이 있다. 그 상가 또한 피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완충 녹지가 자연 녹지가 생성이 되게 되면은 차를 잠시 주차를 하고 이렇게 주정차하고 넘어와서 상가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가의 간판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녹지 위로 나무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의 간판들이 가려집니다. 더불어서 계단이 있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단 4개, 5계단 차이가 이게 사람들이 글로 지나다니고 안 지나다니고를 판가름하고 경사가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중심상권과 멀어지면서 위쪽으로 이제 그 상가들이 배열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반대로 보면 독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이제 외딴 곳을 혼자 외진 곳에 위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셔도 충분히 상가 분양 받으실 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최대한 이익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꼭 활용 잘 하셔서 숙지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실 때 손실 없이 수익만 내셔서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